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터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도 제자리 걸음, 비트코인도 어제 가격대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28,500달러. 과연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향한 도약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오게 될 것인가? 긴장이 되는 가운데 중동의 전쟁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원 물자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2,000명, 미군 2,000명을 이스라엘로 파병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은 전투원들이 아니라 의무병이라든지 보조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군인들을 먼저 선발대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인명피해가 나온다, 미국 군인들이 다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게 되지 않을까, 밑밥을 뿌리고 있는 바이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전쟁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욱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측 모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에 병원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을 추가로 냈었고, 이들의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 곳곳에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사태들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에 있는 자국민들을 보고 하루빨리 나라를 떠나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제기구라든지 나서서 말려야 되는데 말리기는커녕 편을 들고 있으니까 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란 같은 나라가 추가적으로 참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누구라도 좋으니까 해당 전쟁을 꼭 멈춰줄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지난 9월 소비 판매가 0.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강력한 노동시장이어서 강력한 소비자들이라고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 지출이 늘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은 음식값이라든지 중고자동차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비를 한다 쳤을 때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바로 비트코인 소식인데, 크립토퀀트 기고자 미그놀레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짜 뉴스가 나왔었지만은 시장에는 여전히 숨은 고래들이 있어가지고 가격 변동이 예상이 된다. 가짜 뉴스로 인한 가격 상승이었지만은 시장에 곧 무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굴뚝에 바베큐 연기 가지야. 게리겐세이 바베큐.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분석. 나온 것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무려 두 달여 만에 일봉 기준으로 202평 위에서 어제 일봉을 마감했습니다.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세를 타가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숏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1억 달러 청산을 만들어냈었던 3만 달러짜리까지 급펌핑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제 비트코인이 추세를 뚫려다가 못 뚫었죠.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안착해가지고 움직임을 계속하게 된다면 해당 프랙탈 및 분석은 무효화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짜 ETF 소식에 비트코인 3,000달러 이상의 상승빔이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였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블룸버그가 예측하는 대로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그 전까지 해가지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분석 같은 경우는 가볍게 무효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물 ETF가 승인되는 즉시 돈을 밀어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대기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가짜 ETF 뉴스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GBTC 같은 경우도 역프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13.11%까지 수그러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법원의 최종 명령과 SEC와 그레이스케일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현물 ETF 승인이 블랙록이 먼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GBTC가 먼저 현물 ETF를 따낼 수 있을지.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사건 또 터졌다. 팬텀 재단 해킹 공격으로 한때 700만 혹은 7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재단이 털리는 것은 아니었고 팬텀사의 직원이 털렸다라고 하네요. 털린 사람은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재단이 털렸었으면은 그 파장이 더 컸었겠죠. 한편 에바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대로 마찬가지로 털렸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에버 토큰이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거래소들이 에버 토큰의 입출금을 막고 있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브릿지가 또 털린 것 같은데요. 젠링크의 창립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브릿지들이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브릿지들 계속해서 해킹 사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보안을 강화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시장이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탈릭이 수천만 달러 상당의 USDC를 거래소로 보내기도 했었으며, 한 거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거래로 13,101개의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구매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비탈릭 같은 경우는 자선단체 이체 승인에 불과한 그런 전송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비탈릭의 ENS 계정이 자선단체 멀티시그 월렛에서 이체를 승인한 것이었던 것, 매수를 위한 이동이 아니었었다라고 바로 밝혀지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최근에 5주 만에 30%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센티멘트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고래들, 10만에서 100만 개의 토큰을 가진 고래들이 공격적인 축적을 이어갔었다라고 합니다. 젠링크 같은 경우 지난 5주 동안 30%가량의 가격이 올랐다 할지라도 아직도 축적 구간을 못 벗어났죠. 9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축적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인즉슨 가격이 다시 구간의 아래쪽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려 있는데 다만 위로 뚫고 올라갔을 경우 굉장히 빠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벽하게 구간을 벗어날 때까지 혹은 가격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안베사 사자머리 분석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다음 메타 같은 경우는 실물 재산 토큰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는 미래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4개 코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직 규모가 굉장히 작은 코인들인데요. 만약에 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면 나중에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반면에 투자한 돈 전부 다 날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잡코인들입니다. 이 4개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이야기하기를 내년 1월 정도 해가지고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량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려면 해당 기준들을 코인들이 맞춰 줘야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말이 되는 좋은 기준들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래 봐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룸 네트워크. 국내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었으며 보유량까지 상당수를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었죠. 자, 근데 업비트 쪽에 또 수상한 냄새가 난다. 바로 제로엑스 관련된 것인데요. 제로엑스 같은 경우도 업비트가 보유량이 가장 많은데 유통량의 11% 수준을 그들이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에 상당한 물량이 또 출금이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수상한 행동들이 감지가 되는 것일까요? 감사를 한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근데 뭐 가격 조작을 이렇게 만약에 그들이 정말 했다 쳤을지라도 사이버나 룸 네트워크처럼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코인들, 고점에서 들어가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나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또 재미난 소식 나왔습니다. 크립토권투와 SK텔레콤 통신 대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갑은 하드웨어 지갑은 아니고 모바일 지갑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SKT폰에 그들이 만든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이 연동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기 사건 관련된 소식인데요. 특정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가지고 무려 8,908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기꾼에게 12년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부사장과 영업이사 같은 경우는 각각 5년과 3년형인데요. 졸개들이 먼저 5년과 3년형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훔친 자금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두목이 12년 후에 나와가지고 함께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는 그런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들던가, 아니면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기친 금액을 다 회수하지 않는 한 범죄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